국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예랑 씨. 그런 예랑 씨가 트로트 가수가 된 건 이유가 있다. 가야금의 대중화에는 기여하고 싶었지만 그게 대중예술과 함께 했을 때 스스로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바로 가야금의 대중화의 첫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고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꿋꿋이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경주 공연이 있는 날. 준비됐어? 가자. 네. 먼 거리를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야 한다. 그냥 아까 적어줘. 시간이 없어. 아니, 어디서 싣고 있어. 내가 후딱 했어. 너 갖고 갈게. 습기가 많은 장마철은 가야금 줄이 약해지기 쉽다. 공연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엄마.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가서 딸들이 조율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준비해 갖고 오는 게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잘은 아주 나보다 더 잘하는데. 아이고, 엄마가 잘하지. 자, 어서 가. 엄마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힘내, 무거운 거. 휴대 갖다 놨어. 요건 나에 무거운 거에 들고 다니라. 그래도 이건 조심해, 아빠. 안 들어가네. 짐이 많아서요, 안 돼. 아, 들어간다. 터미널까지 가는 길.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아빠가 데려다 주기로 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흥. 아빠 우리 여기서 세워주면 되겠다. 아빠 운전 조심히 하고 가세요. 예스. 아빠 고마워. 아빠 트렁크 열어주세요. 짐을 꺼내면서도 두 딸은 아빠 걱정이다. 아빠 바로 가. 오빠 차 파킹하고 나올게 빨리. 아니야 아니야 우리끼리 바로 가면 돼. 아니야 열차 복잡하니까 아빠 바로 가. 어 고마워. 아빠 조심히 가. 가야금에 받침대까지 들고 성큼성큼 터미널 안으로 들어간다 했더니 나 오지 말라니까. 빨리 갔다 와. 빨리 가. 우리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아빠 가야 가지. 알았어. 너희들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빨리 열심히 하고 와. 차 복잡한 거 빨리 가. 알았어. 걱정 말고 하고 가. 한번 꼭 자고 가, 갈 때. 딸들의 당부에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빠. 너 출발한 거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차 눈치도 없고. 할 때 왜 아빠를 보내려고 해요? 아, 복잡으니까. 복잡하고 자기들 바쁘니까 지금. 아빠 불편한 거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아, 또 서운하네. 좋은 일을 연주로 가는데도.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다. 젊었을 때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아빠가 아무래도 이제 뭐 활발하게 저기들 못 하다 보니까 형이 아빠 넘어져 다칠 사람 그냥 걱정하고 항상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줘요 애들이. 전화 오면은 그냥 아빠 미안하다 우리 사고 그냥 아까도 괜히 태워달라고 했다고 후회하잖아 애랑이가. 그날 밤 이거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절대 못해. 아빠 거 배워. 응? 그 아빠 이거 한 번만 해봐. 이건 내 거. 이게 잘 안 되던데 저번에 해보니까. 아빠 엄청 귀여울 걸 아마. 아빠 배 나와서 못하는 건가? 아빠 척 맞춰 그러지.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 아니다. 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왼쪽으로? 나? 아빠가. 아빠 왜 이게 안 되지? 파주가 다르네. 이거 허리를 많이 돌려줘 이렇게. 어.
그야말로 달밤의 체조라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엄마. 밤중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애들이 몇 시냐 내가. 거예요. 애들이 지금 경주 공연 가갖고 1시 반에 도착한다고 지금 데리러 가야 되네. 시간이 남아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지금 운동 오느라고. 어느새 12시를 훌쩍 넘긴 시각. 갔다 올게. 어. 엄마가 따라가면 좋겠구만. 운전한다고 그러네. 엄마 같이 가는 게 더 불안해. 옆에서만. 그래, 두 분이. 난 내가 따라가려고 했지. 두 분이 어순도순 계셔. 네. 밤늦게 여자 혼자 되는 거 아니야. 새벽 1시 30분에 터미널에 도착한다는 언니들을 위해 막내 자랑이가 집을 나선다. 계획대로 되는 거는. 모처럼 둘만 남은 부부.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하고 이제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35년 전 결혼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사할 때 잊어버리고 그 달랑 그만 아, 신부님 여기 계시네.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은 이야기. 이때마다 당신 참 이뻤는데 너무나 울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나이 먹고 너무 울어가지고 화장기도 하나 화장도 안 한 사람 같으잖아. 너무 울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절대. 결혼을 몇 달 앞두고 큰 사고를 당했던 아빠.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산다. 그래도 그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한 것이.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대형 사고였다. 당신이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날짜 잡아놓고 와가지고 그때. 그 집행이 짓고 그냥 그러고 갔잖아. 이제 시장 입장. 병원에서 오래 너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뭐 서서 걷는다는 건 그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때고. 뭐 서서 팔 한 발 뛰는 거, 팔 흔드는 것부터 다 시작했으니까. 그 절단 부위가 수술은 뒤에는 진짜로 그 없어진 쪽에 신경이 막 살아요. 살아서 막 발이 이렇게 툭툭 튀고 막 우리. 사고로 장애 입은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제 얘기를. 없는 부위가 있는 것처럼 막 발가락이 뛰고 막 종아리가 당기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좀 어떻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결혼 6년 만에 금쪽 같은 쌍둥이 자매를 얻었다. 떠들어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푸는 게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있는데. 근데 이제 딸들이고 이 양반은 또 그런 것 가지고 노심초사에 걱정을 하죠. 결혼할 때라도 행여라도 아빠 때문에 아빠가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당해서 딸들이 좀 그런 걸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인간성 가진 사람한테 내 딸이 숱하게 연주를 했을 때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괜찮다고 이 사람도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앞에서 걔네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우리 애기들 그냥 출산들한테 어떤 그런 제의를 눈치를 받을까 싶어서 안 와요. 절대 안 갔어요. 불편한 몸 때문에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빠는 마음이 아려온다. 한 시 반에 도착했다 하고 전화 뭐 해봐야겠어. 오 왔다. 전화실까지 올 땐 왔다. 통화네. 어, 막 전화해 보려고 그랬어. 어디야? 잠시 후. 애들 온 거야? 응. 아이고, 강아지들 고생하네. 엄마. 왜 엄마도 안 불러 오더라? 어? 왜 엄마도 안 불러 오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랬잖아, 아빠. 야, 어머, 우리 강아지 애썼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애썼네. 아이고. 아빠를 안 주무시고 계셔, 잠보가. 난리하지. 잠도라, 잠도라. 고생했어. 오늘도 가야랑 쌍둥이네는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하루가 마감된다. 며칠 후 어쩐 일인지 동생 사랑씨가 혼자다. 아침부터 언니도 없이 어딜 가는 걸까? 동화면세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래요. 저 한번 줘보세요. 여기요. 오페시아래요. 혹시 오늘은 웬일로 혼자 움직이세요? 아, 예전에 제